충성, 아웃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8시 3분입니다. 제가 원래 아침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먹으려고 베이글이랑 뱅킹닷컴, 라이스닭, 소프트닭가슴살 이렇게 꺼내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커피만 한잔 내려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늦었어요. 못 먹어. 시간 없어. 태아님이 주신 에스프레소 얼음 이렇게 넣었고요. 자, 닭가슴살 구매하실 때 랭킹닷컴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랭킹닷컴 구매하실 때 아무튼 코드 이용하시면 혜택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무튼 쿠폰까지 적용하시면 10% 추가 할인 되거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원래 먹었던 이제 랭킹닷컴 크리스피 닭가슴살, 뭐 마이스닭 토프 닭가슴살, 몬스터 볶음밥 이런 것들 다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보시면 있으니까 더보기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근 시간은 오늘 47분 찍혔습니다. 오전 운동은 진짜 처음 나갑니다. 처음 나가고 컨디션이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거의 다 돌아와서 이번 주까지는 좀 적당히 좀 더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가볼 예정이고요. 자, 앞서 도착했고요. 이제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내 다리. 여기서 하체는 안 했는데 수준을 좀 맞춰보겠다고 동네 헬스장 가서 대장님이랑 같이 운동을 했단 말이죠. 하체를. 다리가 맛이 갔어요. 알이 안 풀려. 무거운 무기로 하지도 않고 진짜 살살했는데 알이 베겨가지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전 운동 처음 나왔어요. 지난주는 오후 운동만 다 나왔고 이번 주는 오전 운동 다 나올 생각인데 출근길이 쉽지가 않네요. 출근길이 멀어지다 보니까 이거 어때요? 좀 이제 많이 웃으려고요. 어제도 영상 보니까 그냥 뭐 노발대발하는 거 안 나오고 화 안 났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내 애정 표현인데 그걸 좀 그런데 너무 의도가 보여요. 좀 편집 좀 이분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제가 킥이에요 그냥. 네. 어떤지 딱딱하다 그제? 25칼? 25칼? 아! 25칼 따면 노트가 못해. 빨리 타면 조용히 38이 뭐 차이가 있나? 그러면 25칼 따져 봐. 나 혼자? 어. 그거 싫어하잖아요. 아니 좋아요. 아주 앉아 치는데 앉아 쳐. 앉아 쳐. 나는 그냥 잘하고 못하는 거를 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리 좀 얇아진 거 어때요? 다리 얇아졌죠 지금. 뭐 다 얇아졌죠. 10이에요? 예뻐져가지고. 아, 설트 토트바. 아, 설트 되겠나? 나 2분 동안 22칼 탈 것 같은데 이거. 맥스 토트바 혹시 발 터치 해야 되죠? 아, 터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레그레이 된다고요? 아, 큰일 났네. 나 토트바 하고 지금 온몸에 알 베겼는데. 어, 좀 괜찮네. 야, 이거 좋다. 괜찮네. 그립을 생각보다 엄청 버전이 많이 준비해 오셨나. 아, 또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별로다 해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고. 그 그립에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일단 그립에서 중요한 거, 손을 얹었을 때 붙어야 돼. 그래야지 좀 전환이 덜 쓰이고. 토토바를 하는데 여기를 써야 되는데 여기가 틀려서 토토바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 야, 나 오늘 꼴등 예상이다. 근데 좀 감아둬. 어설트 20칼로리로 해줘. 나 운동 한 달 쉬었어. 한 달에 나 병원에 입원했잖아. 저 운동 저 20개월 쉬라고. 나 병원에 입원했잖아. 나 진짜 죽을 뻔했다고. 무슨 말에 잘못하면 안 될까? 몸이 지금 너무 왜소해졌어. 자신감이 없어졌어. 야, 루이야, 성모가 그렇게 잘한다며 요즘에? 성모가 그렇게 잘한다며? 성모띠래요. 아니 골프만 좀 치세요. 자꾸 이거 딴 거 하지 말고 왜 자꾸. 아니 골프 선수가 와서 딴 거 하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영업 방해하고 있어 지금. 얼굴이라도 비슷한 마케팅 하고 있는 거라고? 얼굴이라도 비슷한. 아니 마케팅 하고 있다면서 이거 뭐야, 스웨덴 솔 다니면 크로스 저기 뭐야 골프 못 친대요. 골프 공이 안 맞는데. 근데 무슨 마케팅이야. 형님, 까롱이, 저 좀 감아주세요. 아, 안 돼. 아니, 나 저번 주에 다 꼴등했잖아, 형님. 네, 너 내가 그 아프다고 할 때는 너도 안 먹고. 아, 감아줬잖아. 왜 그래, 네, 진짜. 네, 이거 언제 감아줬어? 형님! 아, 하지 마, 빠지세요. 아니, 형님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랬지. 난 한 달이잖아. 난 하잖아. 또 카메라 앞에서 또, 형님, 형님. 또 봐봐, 또 저런데. 뭐가. 나 2칼로리만 줄여줘, 20칼로리. 아, 뭔 소리야! 너를 2칼로리 가면 아, 내가 지잖아! 아니, 저 진짜 운동하는 거 봤잖아, 저번 주! 그러면 전부 다25 타고, 땡이나 20. 25.
좋아 좋아. 그렇게. 괜찮죠? 야, 얘를 왜 삼아줘? 야, 얘 너 토트바 너 개무시할 때 너 기억 안 나? 야, 기억이 미워하네. 왜 그래? 봐봐, 저 아픈데 저런다니까 사람이. 왜? 아, 그냥 해. 뭘 감아줘? 뭐 어떻게 감아줘? 그럼 나 내기 안 해. 어? 내기 안 해. 아, 뭐 감아주냐고. 어설프 이 칼로리 감아달라니까. 왜 이렇게 협박을 하냐? 해봐. 어우! 아, 존나 잘하네! 뭐래 타고 잘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도 아플 때 감아줘. 그거는 행님 알아서 하시고, 그때. 나 얘기했잖아. 알아서 빠지면 빠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아니, 그러니까 나 아프고. 근데 형님 안 빠진다고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 그래서 했잖아. 그래서 졌잖아요. 형님이랑 저랑 팀해가지고. 내기도 아니었는데 뭘. 나 내기 했어도 졌다니까. 아, 이거 저로 내기 빼줘요. 저 제 거 제가 낼게요. 왜? 그리고 20, 만약에 20에서 내가 이기면 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어딨어? 꼴등 많은 거 잖아. 아, 그래서 꼴등 많은 게 쉽지 네, 않다. 자, 빨리 하자. 너무 빠르게 사회에 나와버렸다. 아직 사회로 나오면 안 되는데. 60으로 탔어. 내가 졌어? 형이 이겼어. 예스! 10살 차. 네 번째 거 29개? 10년 차 유노? 20개? 에? 오, 승모 1등. 야, 성모 그냥 꺼지라 그래. 야, 잠깐만. 1등 성모. 2등 까루. 아니, 가 2등 위. 3등 까루. 아, 진짜 인생. 쓰다 써. 원래 연습 몇 개 정도 하셨을까요? 원래 연습은요 한 라운드 30개는 성견 저렇게 하면 1라운드 40개 때리고 그다음에 30개 때리니까 와 안 된다 어쩔 수도 안 되고 일단 안내 좀 해봐 안내 좀 해봐 안내 좀 해봐 뭐야 누구도 있어 와 개 같은 거 아씨
아, 쓰다 써. 인생. 아니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쇼미더바디도 하고 또 뭐 보디빌딩 대회도 나가고 뭐 다 했잖아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 완전 이게 기량이 떨어진 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래도 그때 쇼미더바디 끝나고 복귀했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오늘 감길 잘했다. 집에 가면 대장님한테 혼난 거거든요. 오늘 운동 뭐 했어? 이러면. 이거 했어 그러면. 왜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 칼로리나 줄였기 때문에. 뭐야 너무 거꾸로 해봤네? 근데 지금 멘탈을 다 써버려가지고 저 옷을 보세요 쟤 뒤집어 입은 거 봐요. 아까 왜냐면 여기 로고가 있잖아 로고. 아, 그 거울로 아, 로고 좀 보이나 할라 했는데 로고가 안 보이는 거야. 아 이렇다. 이렇게 현타가 좀 온단 말이죠. 지금 거의 사실 그냥 꼴등이잖아. 어떻게 해서 이제 따라가긴 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내가 길을 가야 된다. 아니 근데 성모도 21칼로리에 내리더라고. 21.5에 멈췄는데 그냥 너무 터투바던데. 아니 내가 버스한테 하려고 이제 앉았어. 근데 화면 보니까 21.5도 있더라고. 아 말이 되나? 그거는 20칼로리 내려왔다는 이야기잖아. 논란이 있네. 밖에. 원래는 끝까지 타는 게 전제인데. 그죠? 원래는 진짜 대회 때는 20이 딱 보여야지 내릴 수가 있어요. 왔을 때 탈 때도 땡 시작해야지 탈 수가 있는데 5초 전에 타잖아. 오늘 밤 10시 첫 방송합니다. 개미 뭐? 불개미. 이래서 내가 아팠나? 물렸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니까. 저번에 제가 치료받고 있던 이제 허리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가서 치료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읽어보세요. 나 저거 뭐 어떻게 읽는지도 몰랐어. 뭐 보치? 빌레로이 앤 보치? 뭐 이렇게 읽었는데 저기 엄청 그 접시 그릇으로 유명한 브랜드래요. 저도 저거를 그릇을 세트로 선물로 받았는데 근데 사실 남자들이야 접시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뭐 일회용 접시 접시 그냥 대충 쓰고 이제 담기만 하면 되는데 다이소 가면 몇천 원이면 사잖아. 많이 비싸더라고. 제가 예전에 압구정에서 다니던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제가 허리 주사를 몇 번 맞았어요. 그래서 괜찮아가지고 추천도 좀 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병원이 뉴스에 나온 거야. 현금 받고 약물 투여. 그 병원이요? 네. 5년 전에 제가 갔었거든요. 라임나잇 다닐 때. 진짜 충격이다. 와. 와. 그리우세요? 네? 아니요. 뭐 좋긴 하다. 하... 열심히 하지 다시. 선생님이 제 근황을 아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동네 가서 피검사 해볼 생각이라고 하니까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피검사랑 허리 주사랑 충격파 치료까지 해주신다고. 충격파 해보셨어요? 예전에. 아프던데. 맞죠? 엄청 아프다더라고요. 하지 말까? 괜히 또 아침 운동에 또 오랜만에 빡세게 하고 왔으니까 아침에 운동 빡세게 하고 왔는데 피검사한테 뭐 상관없죠? 상관없대요. 걱정이 많아지셨네요. 이제 홀몸이 아니라 홈몸이 아니라 가지고 가족이 있고 또 엄마 아빠랑 이제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아프다? 병원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픈 게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나 봐요. 선생님도 들어오자마자 괜찮으세요? 이러죠. 간호사님도 피 뽑는데 몸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이러죠. 지금 괜찮습니다. 뭐야? 휴가야? 예. 휴가 신고 해야지. 자 지금부터 휴가 신고가 있겠습니다. 휴가자 앞으로 신고. 신고입니다. 이거 안 해? 아이씨. 그래 휴가 잘 다녀오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요즘 그냥 카메라 딱 대고 카메라 풀고. 카메라? 카메라가 잠겨 있으니까. 휴대폰? 야, 와 세상 많이 바뀌어. 야 맨날 나 영상통화 3시간씩 휴대폰을 앱을 아 잠가야 돼가지고. 아 휴대폰을 진짜? 계속 들고 있어? 아니 휴대폰 들고 아침 주문하 가자. 아 니도 혹시 제이처럼 누워가지고 휴대폰 1시간 2시간 보고 자는 거야? 뭐 그런 느낌? 아 진짜? 잠들 이렇게 누워 보다가 아, 주말에만 주말에 뭐 누워 아 자야겠다 휴대폰 이렇게 놓고 자는 거야? 아 휴대폰 내줘. 아 내? 아, 내야. 아 내긴 내고? 아 안 왔어요? 없었어. 뭔 소리야. 아 우리 때는 인마 휴대폰 없었어. 그럼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어? 아니
네. 어 진짜? 아 에어팟 같아. 어. 에어팟 갖고 왔어 여기. 어. 또 이거 있으니까. 어. 이렇게. 밥 먹을 때? 진짜로? 어, 저녁만 저녁만. 와. 옆에 중계장소. 어 성민이 보고. 진짜. 대충겨. 그럼 뛸 때도 자 구보. 아 잠시만 저 앰프로친 좀 가져보세요. 이것도 있어. 가민 가민 가민. 어 가민. 신기하다. 야 저는 이랬거든요. 저는 휴가를 딱 나오잖아요. 그때 휴대폰 들고 가지도 못했어. 우리는 그냥 군대 복귀하는데 이제 동기 만나야 돼. 버스 터미널에서 4시까지 어디서 만나자 하고 딱 그럼 가 그냥 가서 기다리는 거야 이제. 엇갈리면 계속 못 어 엇갈리면 계속 못 만나. 그렇게 딱 복귀하고 이랬었는데 좋네. 보천. 동기도 보천? 바로 앞이네? 최전방이네. 어. 최전방 아니야? 서울이지 서울 그냥. 아 서울이구나. 어. 가평 그쪽으로 갔잖아. 응. 어 니도 빠지에서 근무했어 그러면? 아니요. 여기 바로 앞에. 아 그래? 부산. 아 그래? 여기서 어 신나게. 여기. 으아. 으아. 멋있었어? 네 좋아. 그래, 머리는 그대로다. 아 머리는 그래? 군대에서 머리 똑같네? 아 뭐야. 아니 벌써 5개월 됐대요. 어 진짜? 4개월 5개월. 어? 저녁 하겠네 이제? 아니 1년 넘게 남았어. 아, 요즘 금방 끝나잖아 이제. 1년 넘게 남았어. 야 성민아 니도 오랜만이지. 미안하다 그 휴가자 때문에 니 안중이가 안중이 없었다. 요즘에 개인 사업을 또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머리 만지고 온 거야? 어. 양복 입고 다니고 주택교 주고 다녀? 어 예. 아씨. 어. 근데 혹시 그래놓고 오징어 게임 3 찍고 막 이런 거 몰래 찍어본 거 아니지?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 혹시? 설마. 그럼 됐다. 그걸 빼서 그걸 빼놓고 이쪽에 있는 헝거를 거기다 띄우라고. 아니면 역을 저기다 띄우라고. 헝거 게임인가? 잘 친다. 오케이. 오 웃음꺼 아니 앞에 있어라. 군대에서 훈련한 사람도 소스로 오고 자리가 철심을 빼고 훈련한 사람도 소스로 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운동하러 오신 거예요? 네 상체. 아 상체. 여기도 사실 여기도 제정신 제정신 아니야. 재영이 친구 하려면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야! 오! 됐어. 오케이. 헤이. 들어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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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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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가슴 할까요? 어? 가슴 아 진짜. 아니 루이가 너무 잘하잖아 이거는. 나 안 해 이제 스파이크 볼. 딴 거 찾아. 안내 미 아 잠깐만. 할게요. 아니 잠깐만. 안내 미친다 이거. 오. 근데 어, 군인 월급 많아서 괜찮아. 안 내미신다 이거. 예! 얼마 내는 거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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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제이 왜 안 가? 유튜브 찍으러? 내일 갈까? 어디? 막가 그냥 내일 갈 건데 어디 갈 건지 알지 않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텀디나 부대에서 운동할 수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진짜 최대한 진짜
아, 그래? 눈치 안 보여? 에어컨 키고. 아, 그래? 나 너무 키팩했잖아. 너무 아파. 에어컨 맥스 끼는 사람도 있어? 나왔어. 여섯. 일곱. 이제 식단 해야지 나도. 기다려라 이제. 다시 내 돌아간다. 또 하나 찾아봤어. 냉답 찾은 거? 뭐 먹던 것만 지금 거의 1년 먹어가지고. 구운 한 입 그 고구마. 그거 맛있고요. 젠장에서 장 돌리면 밥도둑이 되지. 김치도. 야 재영아 고구마 맛있는 거 어디가 맛있어요? 요즘 바로 요즘 랭킹닷컴에서 구운 아 그런 것보다 랭킹닷컴 한입 고구마 딱 나오거든요. 형 그때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왜 그거 맛있더라. 아니 초반에 내가 먹을 줄 모르니까 전자레인지에 이제 돌려먹어도 이게 눅눅한 거야. 막 위에 게 막 그래서 그거 아니고 에어프라이로 돌려야 된대. 그러면서 에어프라이로 돌렸어. 네. 뭐가 다른 거야 했더니 와 씨 겁나 맛있어. 바삭바삭하니 안에 촉촉하죠. 와 진짜 맛있어. 진짜 그거 먹어봤는데 됐다 오늘 됐다. 와 랭킹닷컴에 아무리 치면은 뭐 있잖아 그거 10% 할인되는 거 10% 할인. 네. 아 진짜 이제 먹어봤는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드셔보세요. 안 먹어보고는 아, 맛을 알 수 없습니다. 크리스피 닭가슴살 네.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는 많이 주문하면 추가로 할인 더 안 해줘요? 많이 주문하시면 저한테 제가 감사하고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 감사한 거 말고 있나? 균이 맛있어. 최고였습니다. K9 잡고. 오 대한민국의 자랑 아이가 어때? 그 진짜 포스만 어때 소리가? 진짜 진짜 핵소는 느낌? 핵소는 진짜 진짜 커요. 그래서 이거 소리 안 들릴게요. 그런 거 껴도 다 들려야지 소리가. 그래도 지난주에는 오전 운동 안 했지. 이번 주는 운동을 하되 조금 뚱뚱하지 말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라스트 오케이. 연우 유튜브 아이디 뭐였지? 야누. 아, 야누. 까룽이, 어? 야누라는 유튜브 이름 어때요? 야누 좋아. 괜찮아요? 야누 유튜브. 빡기는 좀 싫어. 너는 무조건 흑발령으로 해야 돼. 아니, 진짜로. 흑발령이 훨씬 이게 불러야 괜찮아요. 원래 편하지 빡기야. 이게 약간 빡기는 뭔가 좀 빡세. 흑발령 엄청 귀엽잖아. 그래서 너는 캐릭터화 하기가 되게 힘든데. 느낌이 있다고. 근데 흠발로 하면 딴 데서 안 불러줄 것 같아. 아 개불러지. 야 이상한 이름들도 막 많은데. 아니 나도 근데 아무띠라고 나가면 그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까마는 에요 까로 잘 짓긴 했어. 까로 홍주에서 바꾸고 그거를 기억하는 너가 너무 늦어. 나는 홍슈가 잊히지가 않아. 홍슈가 뭐예요? 원래 까로 이름. 중국 자본을 내가 자원 없겠다는 말이 시작했어. 근데 유튜브가 중국에 안 나갔잖아. 맞죠? 안 나가잖아. 지금도 안 나가잖아. 그게 지금도 안 나가잖아. 그죠? 지금 틱톡으로 가면 내가 봤을 때 잘 돼. 틱톡 라이브 장난 없던데 돈 진짜 많이 번다는데. 거기서 약간 뭐 캔티만 입고 약간 어차피 맨날 벗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바지도 벗고 하나 둘 셋 체지방이? 내가 7% 10%? 나 지금 9%야 내가 10%야 말해 인반이 제스트 말해 안 돼요 이게 좀 이게 말해 안 돼 아니 제가 아니라 아니 저도 그냥 의아한 거예요 무기라고? 네 아니 말해 안 돼 나비스 야 너는 배만 16인데? 그러니까 이게 6.9라요 인반 쟀을 때 최근에 96 아니야? 까치만 그렇지 아니 말이 안 돼? 6.9 혹시 그 고장 나서 1이 안 보인 거 아니야? 아니 니 6 나오지? 8 제가 8, 9 니가 8이면 내가 9인데 근데 선수도 아니고 다들 뭐 체지방이 중요해 그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보여주는 것만이면 뭐 지금 어떻게 저게 9점이 그렇게 해서 인반을 왜 쟤? 뭐 재영이나 저기 루이스 뭐 까이 정도 돼야 돼 아, 보여주는 게 중요하면 여기서 옷을 왜 벗어? 택폭이다, 택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 근데 진짜 궁금한데 또 쌤이랑 태한 형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 누가 더 이야기를 많이 할까? 대시벨이 좀 채찍근 시원이는 대시벨이랑 결정 있어. 태한이 좀 좋은 쪽은 얘기하고 네. 치현이는 얘기하잖아 약간 거리감 없는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약간 아 그래? 그니까 이 둘이랑 같이 달리게 하면 계속 6 7 8 아홉 오케이 끝! 끝! 포타임으로 할까 포타임? 포타임이요 머스로 더블한다 80에 10개 그럼 칠라 할까? 80에 10개 칠라 네 3 2 1 너무 잘 걸리고 줄을 또 바꾼 제가 줄을 바꾸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평소 하는 것보다 조금 길고 더블 언더 하면 원래 숨이 차면 안 되거든요. 근데 더블 언더랑 워스럽이랑 하는데 숨이 차가지고 못해. 아 좋다. 아 좋다. 이제 살만 나네 살만 나. 이게 인생이지. 자 이렇게 해서 회사 복귀 해봤고요. 이제 레벨 나와서 또 재밌게 같이 운영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줄여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수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고전부터 오까지 했는데 아 버스업 4라운드 때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쓰긴 해야지 항상 그래도 완충해서 기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컨텐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